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은 P2E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그리고 메타마스크까지 보내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P2E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제 돈 100만원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리플이나 이오스 등으로 보내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일단 리플보다는 이오스에 0.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오스로 보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 한화 700만원 중에서 약 1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코인을 먼저 바이낸스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입출금 탭에 가시면은 본인이 매수한 이오스 코인이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출금 신청을 누른 다음에 바이낸스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제 업비트에서 이 출금 주소와 출금 메모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낸스에서 따와야 되는데 바이낸스에 이오스를 샀으니까 이오스를 검색하시고 디파짓을 누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오스로 선택을 하십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리플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어드레스를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업비트 위에다 주소 넣고 그리고 메모에다가 다시 한번 넣으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량을 적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어드레스는 바이낸스 주소고 아래 메모가 본인의 주소이니까 꼭 둘 다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다른 지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누르신다면 이제 카카오페이 인증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본인의 핸드폰에 카카오페이 인증 메시지가 도착할 거고요. 이거를 인증하시면 이 창이 나오면 이제 출금 진행 중이 떠 있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신다면 이제 출금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올 겁니다. 이오스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린 이오스를 BNB로 바꿔야 됩니다. 메타마스크로 보내기 위해서 BNB로 바꾸기 위해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위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리플이나 이오스 이걸 적어주시고 아래다가 바꿀 코인 BNB를 넣어주신다면 수량을 적고 컨버트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컨버트 눌러주시면 교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BNB를 위드드로 출금을 한 다음에 본인의 메타마스크 주소를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메타마스크 주소를 붙여넣기 그리고 네트워크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스왑 영상에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네트워크로 바꿔야 한다. 이건 스왑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BNB를 넣으시고 출금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뭐 이메일이랑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으라고 올 겁니다. 바이낸스 이메일 인증과 핸드폰 인증을 하시면 이제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BNB가 메타마스크로 들어올 겁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코인으로 바꾸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BNB가 들어오면 스왑을 누르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코인, 원하는 게임의 코인, 예를 들어 사드다 그럼 BNX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량을 적으시고 BNX로 스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BNX를 추가하는 방법 역시 스왑 영상에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을 봤을 때 BNB가 차겠죠? 그럼 이 BNB를 다시 한번 반대로 빼내겠습니다. BNB를 입금, 디파짓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BSC로 맞춰주시고 여기 주소가 있으면 복사를 하신 다음에 메타마스크에서 보내기 그리고 방금 복사한 주소를 넣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 BNB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송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이낸스 지갑에 본인이 보낸 만큼의 BNB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BNB가 도착하면 반대로 다시 뭐 컨버트를 통해서 본인이 빼고자 하는 코인 예를 들어 아까 했던 뭐 리플이나 이오스 그걸로 바꾸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오스로 출금을 해보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맥스 했을 때 돈이 없는데 여기서 컨버트를 누르시고 이오스가 그럼 생길 겁니다. 여기에 컨버트를 누르면 이오스가 생길 거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드드로우 출금을 누르신 다음에 본인의 업비트 위드드로우 업비트 이오스 지갑 주소를 넣으시고 아래다가 다시 한번 메모를
적어주시면 본인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코리니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조금만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신세계가 열리는 걸 좀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P2E에 진입하시는 만큼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P2E에 진입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